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생 100여 명이 원룸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룸 수십 채를 갖고 있던 주인은 지난해부터 자금난에 빠졌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으면서도 사정을 모르는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원광대 주변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 100여 명은 자취방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40억 정도의 피해의 금액이 나오는데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을 보니까 200여 명이 넘어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집주인 43살 A씨는 지난해부터 세입자들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은행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결했다고 해서 들어가면 해결하겠다 해결했다 하다고 나중에는 뭐 형이 있는데 뭐 형한테 뭐 이자를 내게하겠다 어쨌다면서. 그런데도 집주인은 올해도 벌써 20건이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과는 전혀 많이 다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설명을 듣고.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정을 알 리 없는 대학생들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취재진은 지난 2월 익산의 한 부동산에서 녹음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는데 당시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하던 집주인 A씨가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는 또 따로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 지금 LH 학생이 두 명 살고 있는데 건물이 한 2억 7천 정도 되니까 한 2억 5천 정도, 3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계약은 익산 시내 또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전세 싸게 들어갔는데 그 경매 절차에 넘겨져서 이제 거의 절반밖에 못 받았거든요. 경찰은 조만간 집주인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지만 사실 확인이 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